안녕하세요. 바슬렉입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 최고 화가, 빛과 구도의 화가 루벤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스를 만나기 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루벤스 관련 기억과 함께 추억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프란다스 지방에 소년 네로가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네로는 화가의 꿈을 안고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 버려진 개 파투라시를 구해 주었고, 네로와 파투라시는 우유를 짜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로는 아로아라는 소녀와 친하게 지냈는데, 아로아 아버님은 딸이 네로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마을 방앗간에 불이 났는데 네로의 짓이라 거짓말도 했습니다. 몸이 아팠던 네로 할아버지는 마침내 돌아가시고, 네로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파트라시랑 눈길을 걷고 있는데 길 위에 떨어진 아로와 아버지의 지갑을 주게 됩니다. 네로는 파트라시에게 지갑을 아로와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 시키고 안트베르펜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평소 소원처럼 보고 싶었던 그림이지만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만 관람이 가능했던 그림들의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먼저 네로는 루벤스의 십자가를 세움을 보고 마지막으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림 앞에서 파트라시와 같이 죽게 됩니다. 아주 슬픈 내용이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 네로랑 파트라시의 죽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동화는 영국 여우 작가 메리 루이스 드라 라메라는 분의 작품이고 1872년에 쓴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에 인기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네로가 소원처럼 보고 싶은 그림은 바로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로가 보고 싶었던 두 점을 설명하고 2부에서 루벤스의 인생과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안트베르펜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루벤스에게 의뢰하여 161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성당의 제단화이고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쪽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패널 주황만의 크기가 세로 4m 60, 가로 3m 40이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화면의 문은 여기는 골고다 언덕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결정하기 전에 군중들 앞에서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살려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살려주자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예수의 사형을 결정해도 그것은 자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사형시키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다 힘이 다하여 세 번이나 넘어지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 십자가에 올리는 장면입니다. 루벤스는 그림 뒤에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로마 군사와 남자들이 십자가를 바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잡은 사람들의 근육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묘사해서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 나사렛 예수, 유대 왕이라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유대 왕이 되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언덕에 올라오면서 힘이 다해 몸을 가눌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루벤스는 예수님의 몸도 완벽한 근육질 몸매로 표현했습니다. 빛이 예수님을 비추어 신비스럽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구도를 대각선으로 잡아서 전체 화면이 정지된 것이 아닌 마치 동작의 연속으로 느껴지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그림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귀국 후 얼마 안 있어 그린 거고, 이탈리아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도 제단아이고,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림입니다. 안트베르펜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루벤스에게 의뢰해 루벤스가 1614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패널 중앙만의 크기가 세로 3m 20, 가로 3m 10이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접고 펼수 있도록 만든 제단아입니다. 화면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린 작품입니다. 원래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당한 죄수는 시체를 골고다 언덕에서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골고다 언덕에 와서 예수님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화면에 총 9명의 인물이 보이는데요. 모두가 각각 인물들의 동작이 잘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동작을 통한 극적인 표현을 잘했고 화면 가운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질 몸매로 그렸고 예수님에게 빛이 들어와 신비스러우면서도 성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 두 분은 예수님 제자이고요. 아래쪽 오른쪽 수염이 많은 분은 니고데모입니다. 밑에 빨간 옷 입으신 분은 성유한이고 왼쪽 아래 마리아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머리카락을 발밑에 두신 분은 창녀였던 머리에 향유를 발라 예수님을 닦아주었던 막달라 마리아. 뒤에 계신 분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이고요. 파란 옷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 기법을 잘 사용해서 그렸고 빛과 어둠을 통해서 그림 속 화면의 주제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화면 속의 인물들이 살아있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종교적 갈등이 많았기에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높이고자 성당에서 종교와 그림을 많이 그렸던 시기이고 특히 루벤스는 구도가 크고 화려한 기법은 권력자, 귀족, 성직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두 그림은 루벤스 30대 중반에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유럽 최고의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루벤스 1부에서 프란데스계의 작품과 관련된 그림을 감상했고 본격적인 루벤스 공부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